따라란. 와! 아, 잘 갔어! 완전 좋아. 이렇게 쳐야 돼요. 예. 오, 좋네. 예, 진짜 좋네요. 와. 이 정도면 구독 눌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민이 어떻게 됐어요? 고민이 네. 사실은 슬라이스였거든요. 네. 근데 슬라이스를 잡으려고 과도하게 손목을 돌리다 보니까 또 훅이 조금 나기 시작하더니 네. 지금은 약간 난사. 난사. 그리고 가장 큰 고민은 이제 6, 7, 8번이 거의 비슷해요, 거리가. 그렇죠. 자, 그러면 구력이 어떻게 되세요? 지금 2년 한 4개월 됐어요. 2년 4개월. 네. 라벤은 어떻게 되세요? 라벤은 88개. 88? 네, 솔라고 CC에서. 토톨 파, 마지막 콜 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최근에 라운딩은 언제 하셨어요? 엊그제요. 화요일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화요일은 그나마 나왔어요. 93개. 93개? 네. 만족하는 93개예요? 아니면은? 오케이가 조금 후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슬라이스가 안 나고 다 살기는 했어요. 한 두 개 정도만 약간 이렇게 좌탄으로 나가고. 네. 아연을 칠 때 좀 안 맞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연이 좀 뒷땅이 좀 나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방향이 너무 선택은 좋은데 방향이 너무 안 좋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골고루인 것 같아요. 골고루. 사실. 네. 오늘 7번 아연이랑 네. 6번 아연이랑 8번 네. 아연이랑 네. 차이를 좀 탁탁탁 나게끔 하면 되네요. 네. 그리고 이제 어프로치가 완전 지금 쓰레기라. 아마 오늘 원포인트로 네. 네.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네. 저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가요? 7번 가지고 비거리가 네. 어떠세요? 제가 진짜 처음에 리슨 받을 때는 한 120 정도 나왔거든요. 오케이. 네. 근데 이게 점점 자세를 잡고 제가 이제 라운딩 많이 나갈수록 망가져서 네. 60까지 떨어졌다가요. 요새 네. 100은 나가는 60이요? 것 같아요. 60이요? 네. 어느 순간 뒷땅을 계속 치니까 60밖에 안 나가더라고요. 지금 나간 게 112m 나갔는데 스윙도 되게 제가 볼 때는 되게 좋으시고 레슨을 좀 많이 받으신 스윙 같은데 네 맞아요 좀 많이 받았어요 그쵸 근데 하나 봤는데 네. 네, 너무 잘 치셔가지고 네, 두 개 더 볼게요 네. 아무 얘기 안 할게요 오케이 네. 처음에 이게 나왔어야 됐네 아 그죠 핸디가 나오네요 이제 좀 네. 오른쪽으로 가세요 네 볼 스피드는 보니까 네. 한 37, 35, 5, 6 뭐 이 정도 나오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잘 맞으시면 한 38 정도 나오실 것 같고 네. 비거리는 제가 볼 때 네. 지금 공이 네. 괜찮게 맞으면 문제가 네.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방향이 네. 조금 이제 네. 문제가 되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조금 뒷땅 살짝 네. 맞았고 공이 왼쪽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세요? 아니면 오른쪽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세요? 저는 이렇게 왼쪽 가다가 휘어지는 공이 많았어요. 슬라이스성 네. 구질이? 네. 그러면 오른쪽 출발해서 왼쪽으로 가는 구질은 별로 안 나오시죠? 네, 그거보다는 아예 그냥 훅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스윙을 한번 보시면 백스윙이 네. 굉장히 좋으시네요. 유튜브 보고 많이 고쳤어요. 손목이 많이 꺾였었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여기 오른쪽 네. 손을 보면은 네. 오른손이 지금 조금 너무 펴져 있는 느낌이거든요. 오른손, 네. 손목이요? 네, 네네네. 이게 좀 쟁반을 받친다는 느낌이면 너무 좋은데 오른손 힌지라 그러거든요. 네. 힌지가 좀 다 풀려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한번 해보실게요. 네. 백스윙 한번 들어보시면 네. 오른손 힌지가 지금 비디오에서는 이렇게 좀 풀려 있거든요. 그러면 이 헤드 페이스 앵글이 너무 정면을 봐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헤드가 탑에서 정면을 보게 되면은 공이 맞을 때 굉장히 열려 맞아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나는 가니까 이거를 보상 동작으로 왼팔을 엄청 당겨야 돼. 헤드가 오른쪽을 보고 네. 있고 오른쪽 가니까 왼팔을 당기니까 이제 슬라이스성 구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잡아당기시는 네. 분들의 특징이 6번을 치나 7번을 치나 8번을 치나 네,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구질을 일단 좀 바꿔야 네. 되는데 네. 문제가 왼팔이 좀 당겨지는 쪽이니까 오른손을 좀 힌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운스윙을 내려와서 로테이션이 좀 되는 쪽으로 네, 레슨을 해볼게요. 네. 자, 어드레스 하셨죠? 네. 네. 백스윙 한번 들어보시면 네, 오케이. 자, 들었는데 여기서 쟁반을 받쳤어요. 네. 유튜브 보면 네, 엄청 네, 많이 네. 나오잖아요. 이렇게 쟁반을 받치면 채가 지금 뒤로 쳐져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좀 더 앞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러한 느낌으로 쟁반을 받치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이 헤드가 정면을 봤었는데 네. 지금 하늘을 보고 있죠. 네. 이렇게 들어와야지 맞을 때 스퀘어를 맞아요.
그렇죠. 아까는 네, 좀 힌지가 다 풀려있는 느낌이니까 내려오면은 열리죠. 슬라이스. 그렇죠. 네. 그래서 백스윙을 들었을 때 헤드를 조금 45도 바닥을 보는 느낌으로 하고 여기서 요런 느낌을 들게요. 그래서 임팩트 맞을 때 좀 왼손이 이 왼손 등이 좀 바닥을 본다는 느낌. 네.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헤드가 살짝 한시로 가죠. 네. 이런 상태에서 피니쉬가 넘어가셔야지 공이 좀 더 바로 가세요. 아, 그러면은 왼손목도 살짝 여기서 이렇게 코킹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이렇게 있어야지 되는 거네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 왼손 등이 네.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네. 헤드가 다 열려. 오픈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면 네. 네. 아까 제가 좀 따라해보면은 네. 이 클럽 페이스가 네. 정면을 바라보거든요. 이렇게. 네. 그럼 손등이 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왼손등을 이렇게 좀 펴주면 헤드가 하늘을 봐요. 여기서 오른손의 역할인 네. 조금만 쟁반을 받칠 때 약간 이렇게 받치지 말고 옆이 아니라 살짝 그렇죠. 뒤로 네. 저희 서빙하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쟁반 말고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를 하면은 네. 슬라이스 나시는 분들 네. 또 특징이 네. 오른발이 좀 빨라요. 아, 네. 오른발이 좀 빨리 떨어지다 보니까 머리가 좀 빨리 들리고 말이 들리니까 로테이션이 안 생겨서 슬라이스 나거든요. 아, 오른발을 그래서 오른발을? 좀 잠가 놓는다. 오케이 굿. 왼쪽 갔어. 오케이 좋아.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네. 이제 그러면 네. 페이스가 잘 닫혀 맞았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교정하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 네. 인 아웃 패스가 나왔고 네. 그 다음에 페이스 클로즈가 좀 많이 된 건데 어디서 한번 해보세요. 네. 거기서 네. 저랑 지금 사선이죠. 네. 대각선. 네. 저한테 공을 네. 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구. 백스윙을 들었고 천천히 슬로우 따다다다다 아니? 아. 그렇지. 이거는 똑같아. 네. 이거는 똑같은데 금방은 이렇게 했고 아하. 네. 이거는 똑같은데 약간 이 방향이. 손을 한시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헤드가 한시로 가는 거예요. 네. 여기. 네. 바닥은 똑같고 한시 방향으로 지금 헤드가 지금 이렇게 앞에 있죠? 네.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예요. 스타트를 살짝 오른쪽으로 보낸다 생각만 하세요. 네, 천천히 여기다.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100%. 어머. 100%. 자, 비디오 한번 볼게요. 에? 완전 좋았는데? 오. 자, 보세요. 오. 아까랑 차이가 완전 보이네. 네. 네. 자, 요렇게 있죠, 손이? 네. 네. 아까 그려놓은 거는 요 선이잖아요. 어, 맞아요. 네. 손이 뒤쪽에 있는 느낌이었고 지금은 손이 확실하게 핸드포워드가, 앞에 있는 그렇죠. 핸드포워드가 되는 느낌인데 핸드포워드를 네.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실 때 아, 선수들 다 핸드포워드를 해야 돼 하면서 그냥 이렇게만 핸드포워드 하시려고 그러거든요. 밀고 나가 그렇죠. 그러면 네. 헤드가 다 열려서 오른쪽으로 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러한 네. 느낌 오른쪽 살짝 출발해서 네. 살짝 왼쪽 떨어졌죠? 네. 이러한 느낌이 귀걸이가 많이 나가고 똑바로 가는 구질이에요. 들어온가요? 그렇죠. 아까 네. 전에는 좀 왼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좀 휘어지는 페이드 아니면 슬라이스 쪽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쳐야지 6번, 7번, 8번 팡팡팡팡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나시는 거예요. 따라란 와! 잘 갔어! 완전 좋아! 이렇게 쳐야 돼요. 예. 네. 오, 좋네. 예, 네, 진짜 좋네요. 오, 네. 잘 빠졌어요. 자, 보세요. 스크린 보시면은 데이터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 오, 인아웃이 지금 네. 4.4도가 나왔고, 네. 아까는 오른쪽으로 좀 슬라이스가 네. 났던 거는 페이스가 오픈이었거든요. 아. 그게 아까 다 이러한 느낌으로 들어가니까 하늘을 바라보니까 슬라이스 난 거고, 지금은 이렇게 왼손등을 바닥으로 짜주는 느낌으로 들어가니까 손목도 많이 네. 끌고 가지고 페이스도 정상적으로 지금 스퀘어로 들어가신 거예요. 좋네요 지금. 페이스 클로즈, 네, 인아웃. 그럼 저는 결국은 네. 그 몸 안에서 얘가 먼저 돌아서 올라가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끌고 가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게 이렇게 열렸던 건가 봐요. 이건 아니죠. 아, 맞아. 팀이 보면 다 이렇게 됐네. 선수 보면 네. 다 여기에 있죠. 네네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러한 느낌으로 들어가는 건데 네. 아까 네. 처음에는 손목이 좀 이게 풀려서 네. 좀 캐스팅된 동작이어서 하늘을 봤으니까 많이 풀린 동작이었고 네. 지금은 이렇게 들어오니까 손목은 자연스럽게 끌고 와져요. 네. 그러면 저는 지금 회전은 잘 되고 있나요? 좋아요. 회전은 다 좋은데 아까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네. 게 스윙은 너무 좋으신데 그냥 보기에는 이쁜데 네. 거리가 좀 네. 차이가 탁탁 나야 되는데 안 나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키포인트는 오늘 왼손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항상 네. 집에 있어도 막 잠 안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습관처럼 하세요. 이렇게. 어섭션에. 어섭션. 쟁반 받치고. 네. 네, 쟁반 받치고. 어섭션에. 그렇죠, 그렇죠. 어, 좋아요, 좋아요. 네.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자, 네. 이제 어프로치 해볼게요. 네.